이제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것들은 제가 만든 오리지널 레퍼토리들입니다. 이제 제가 만든 순서대로 보여드릴 건데 이 레퍼토리는 제가 언제였지? 2016년도인가 만들어가지고 2017년도에 완성을 시킨 레퍼토리예요.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보여드릴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아끼는 레퍼토리고 좋아하는 레퍼토리예요. 이게 저희가 이제 비트박스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뭐 이제 루틴을 만들고 그러면은 일단 노래 듣고 영감 받고 이렇게 영감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. 노래를 듣고서 뭐 어떤 거를 따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스타일을 표현하고 싶다 뭐 그런 게 있는데 이 레퍼토리는 굉장히 특이해요. 제가 엄청 마음에 드는 레퍼토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처음에 영감을 받은 게 저 바라 형님이 담배 피고 있는 얼굴을 보면서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어요. 갑자기 아니 바라 형 담배 피는 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딱 지나가더라고요. 제가 좋아하는 레퍼토리입니다.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레퍼토리 중 하나였고요.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이제 이것도 나오게 된 계기가 참 신기해요. 이제
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제 여자친구가 이제 이런 공연들을 자주 보러 가요. 근데 이제 제가 지금 2017년 대한민국 챔피언에 2018년 아시아 비트박스 챔피언인데요. 2017년 코리아 비트박스 챔피언십이 열렸을 때 그때 모습이 제가 제일 좋대요. 그러니까 내가 여자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넌 내 어느 대회가 제일 멋있었어? 하니까 그 대회가 제일 멋있었대요. 그래가지고 내가 도대체 다른 좋은 대회 많았는데 다른 큰 대회도 많았고 왜 그 대회가 제일 좋았어? 라고 물어보니까 약간 내가 상대방을 얕잡아 보는 게 너무 좋았대요. 약간 눈빛이 너 해볼 수 있으면 해봐 약간 이런 눈빛이었대요. 약간 그런 눈빛이 좋았다 해가지고 그걸 듣고서 딱 머릿속에서 내릴 시즌이 지나가지고 아 그런 느낌으로 랩파를 하나 만들면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랩파토리가 있습니다. 보여드리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유인이었습니다. 박수 한번 바꿔줄게요. 와우, 진짜로.